31만 2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는 동사는 2009년 9월 8일 주식회사 애니플러스로 변경 등기하였음. 동사는 2020년 1월 22일자를 합병 등기일로 미래에셋 대우기업인 수목적 2호와 합병하여 2020년 2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뉴스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애너플러스 방송 사업을 주 사업으로 BOD 사업,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전시 이벤트 사업, 드라마 제작 사업 등 관련 사업 영역으로 다각화를 전개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4년 7월 설립되어 유스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애니펄즈 방송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방송 및 콘텐츠 유통,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 상품화, 전시 이벤트 등의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종속 기업으로 주 미디어 앤아트 주 위메드 등을 보유. 대시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K플러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K콘텐츠 유통 등의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시 드라마 제작 부문의 역성장에도 캐릭터 상품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전시 사업 확대, 콘텐츠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에도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제작 확대를 통한 신작 작품 수 증가와 함께 캐릭터 상품 판매 확대, 신규 미디어 아트 전시관 확보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애니플러스의 시가총액은 169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애니플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35위입니다. 애니플러스의 상장 주식수는 4,518만 6,656주입니다. 애니플러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애니플러스의 퍼은 13.8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72.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8배, 18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억 원, 130억 원, 9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0억 원, 213억 원, 54억 원입니다. 애니플러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5번지 77%이고 유보율은 1723.7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87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9- 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68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2- 1.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의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665원보다 8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57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니플러스의 종가는 3,750원이며 주가가 애니플러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